이런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단번에 불식시켜줄 비책이 있다는데 두뇌와 찰떡궁합인 음식이 만났다. 두뇌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과 DHA 등이 풍부한 재료로 요리되는 브레인 푸드.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 푸드 전문가 조혜경 요리연구가 수능날 긴장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위의 부담이 적고 그리고 영양이 가득하면서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레인 푸드를 준비했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먹기도 편한 브레인 푸드 3종 김말이. 자, 일단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인 달걀, 참치, 견과류 그리고 멸치가 한자리에 모였네요. 참치는 각종 야채와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리고 고추장과 소고기를 볶아주다가 양파즙과 매실즙을 첨가해줍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멸치와 호두를 자 볶아요 볶아.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아낌없이 쌓아 올려준 뒤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말아주기만 하면 브레인 푸드 3종 김말이 완성! 참 쉽죠? 이 외에도 수험생들의 뇌를 책임질 브레인 푸드가 무궁무진하다는데 그 중에도 단돈 1,000원에 겨우 10분 만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간편 브레인 푸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껌! 오? 껌? 최근 미국과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껌이 숨겨진 브레인 푸드라는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예, 사실입니다. 껌을 씹게 되면은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긴장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이제 그 도파민하고 글루타메이트라 그러는 그 물질이 집중력이나 각성 상태를 증가시키고요. 이런 효과 때문에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운동선수들 그리고 감독까지도 껌을 씹는다는 말